안녕하세요, 만비입니다. 양코 대전쟁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풍원 일진탑 40층. 저번에 못 깼던 거 재도전을 하게 됐는데, 저번보다 상황이 훨씬 좋아졌어요. 일단 시간도 좀 있고, 고기가 있단 말이죠. 요, 우라라를 제거하는 방법이 히트백 아니면 매즈잖아요. 근데 일단 문제는 초장거리 매즈가 거의 봉쇄돼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긴 놈들이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얼마나 매즈를 걸어줄지 확률도 좀 떨어지고, 사실은 루가족들이 나오면은 확실한데 한 놈만 나와도. 다행히 미타마는 1진이나 2진이나 똑같으니까. 그리고 잡몹을 제거하기 위해서 특급을, 일지 일단 특급을 써야 되나 그래도? 근데 지금 뭐, 가장 문제는 벽이 없어가지고, 이게 대광란이 아닌 고무고양이가 아닌 그냥 이거는 한방에 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고양이를 넣어놨는데 저게 좀 변수예요. 일단 해봅시다. 일단 해보면 되지 뭐. 아, 지금 돈도 배도 안 채놨네. 그돈 부족해서 힘들 것 같은데. 돈 부족해서 많이 힘들 것 같죠? 도령 써야 될것 같죠? 일단 해보자고. 혹시 알아될지. 말도 좀 느린 느낌인데? 아닌가? 일단 좀 오래 버틸 수 있는 미타마가 나가야겠죠? 고우키는 터지면 매우 황당해지니까. 아, 이거 방금 꺼내가지고 요격했어야 되는데. 일단 가까이 오지 마세요. 고우키를 꺼낼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아, 가서 맞아줘. 가서 맞아주지 마세요. 아파요. 일단 멈춰. 고우키 나갔어. 어? 아도겐으로 한 방에 히트백이 되나, 혹시? 단한 방에? 안 되네. 그건 사기죠. 그러면 두 방에 히트백 되는데? 그 정도면은 아도겐의 힘으로 그냥 되는 거 아니야? 요번에도 맞았죠. 고키 맞는다. 아, 아도겐 좋은데? 너라도 나가봐. 아, 매즈가 조금이라도 누구만. 아, 다 죽었어. 매즈가 하나만 누구만 있었어도. 아, 이거 순서를 잘못, 아닌가, 순서를 잘못한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야 되지? 하여튼 뭔가 잘못했어. 뭐, 그거는 뭐, 빼박이지. 뭔가 잘못했죠. 그건 빼박인데. 아, 이거 뭐, 터져가지고 이제 희망은 없는데 포기하기가. 연습을 좀 해봅시다. 오늘은 연습하는 걸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삽질을 거쳐서 결국은 깨더라. 제가 보통 결론만 보여드리잖아요. 얼마나 삽질 냈는지 이런 거 하나도 안 보여드리고, 이번 기회에 한번 봐보세요. 일단 흑타마가 나가지 않는 게 좋겠어요. 더 버텨. 앞에 받쳐놓고 때릴 수 있는 놈이 뭔가 나올 때. 와, 48%? 고기 미쳤는데, 딜이? 여기 사실 강무 있으면 대박인데, 일진탑이라 강무도 못 쓰거든요? 아, 연습을 좀 많이 해야겠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냥 48% 떠버리는데? 고기빨로 약간 흑수빨 비슷하게 그냥 깰수 있을 것 같은데요? 40층 편안 가능? 일단 최대한 버텨봅시다. 최대한. 그래서 흑타마 나올 돈이 됐다고 흑타마 뽑지 말고 기다려보죠.
기다려보자는 거예요. 제 말은. 얘는 제거가 돼야 되니까 제거를 해준 거고. 얘라임. 겁 너무 많이 걸어 들어왔는데? 배째를 여유까지 생겨버렸네. 돈이 가득 차가지고. 한 4초 정도 여유가 좀 있고. 오케이. 이때 꺼내자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면은, 아, 이거 죽이지 말걸 그랬나? 이러면 안 되잖아. 야, 빨리 히트백 시켜. 큰일 났어. 썸 부셔지게 생겼어. 아, 이거 너무 방심했다. 고우키가 한번 막아주긴 했네. 아, 고우키 죽어버리고. 신나죠? 아, 이거 너무 방심했다. 방심이라고 그래야 되나? 타이밍을 밀고 들어오는 압력을 너무 무시했다. 하여튼 이런 삽질의 과정을 거칩니다. 오늘은 그냥 담백하게 다 보여드릴게요. 연습하는 과정.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 결론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야, 이 사람 엄청 잘하는 줄 알았더니 열심히 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도록. 저는 게임을 잘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근성이 있어요. 근성이. 각이 보인다 싶으면 될 때까지 합니다. 그런 과정을 좀 같이 공유를 해보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죽어라고 하면 결국 어느 순간 타이밍 같은 게 익혀지거든요. 물론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익혀질 수도 있는데 웬만한 경우에는 어느 순간 타이밍이 익혀져요. 요때 타이밍이 좀 요걸로 그냥 저격을 해버리죠. 그게 훨씬 안전하겠다. 한 방, 두 방, 세 방, 네 방. 오케이. 거의 됐죠? 자, 아까 보니까 같이 나오더라고. 같이 나오니까 지금 뽑아줘야 돼. 오케이. 봐, 아까부터 배운 게 있단 말이에요. 아, 이제 조금 이따 쓸걸. 뛰어쳐 들어가면서 어차피 맞을 텐데. 아, 이거 고기 뽑았어야 되는데. 개망. 히트백을 지켜줘야 되거든요. 오케이, 이제 여기서 더 안 밀리면 돼. 고기가 히트백 시켜줄 거야. 고기 믿어. 아, 이게 밀리네. 고기 죽었네. 아, 왜 이렇게 라인 관리가 안 되지? 뭐가 문제였지? 이게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너무 당겨서 그런가? 그러면은 흑타마가 좀 맞더라도 조금 일찍 꺼냅시다. 조금. 흑타마가 히트백 15에서 거의 15방 통으로 다 맞을 수 있으니까 타이밍 잡는 과정. 아, 그런데 67%나 때렸다고? 고우키가 딜이 미쳤네. 흑타마도 세긴 센데 고우키 딜인 것 같아요. 저 딜은 거의 대부분. 그리고 아, 요거 얘 내보내는 타이밍을, 스톤 내보내는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잡으면은 해보니까 필요 없었죠? 돈 뺄 수 있었죠? 그러니까 미리 째도 되지. 그럼 스톤 내보내는 타이밍만 기가 막히게 주면은 괜찮을 것 같거든요? 찍어버려. 아, 이거 두 방에 죽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두 방에 죽는 거 알았어. 두 방에 죽는 거 알았으니까. 조금 일찍 꺼냈어요. 어, 한 방에 죽어버리네? 잘 된 건가? 아, 고우키 나가야 되는데. 고우키
도박 맞아. 거기 도박 맞아도 돼. 네, 맞아도 돼. 오케이. 느리게 만드는 동시에 뭐 기다려. 아, 고키가 맞으면 안 되지. 이제부터 밀리면 안 되는데. 아, 불안한데. 아, 도겐이랑. 아, 이 흑타마가 때릴 수 있어야 되는데. 아, 들어왔다. 제발 히트백. 오케이. 아, 고우키 터졌어. 아, 이게 고우키 관리가 쉽지가 않네. 근데 고우키 관리가 쉽지가 않군요. 아, 돈이 있는데 매질 하나도 안 꺼냈네. 또 나는 뭐 하는 거지? 조금만 매지가 도와줘도 되게 큰 힘이 될 텐데. 이번엔 몇 프로일까요? 그래도 고키가 좀 때렸는데. 자, 연습 과정을 제 민낯을 보여드립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혼자 할 때는 말은 안 하니까 조금은 다르겠지만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면서 게임을 하는 건지. 60%. 아, 나 왜 매질 자꾸 안 쓰지? 돈 있는데? 매질을 미리 꺼낼까? 헷갈리지.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힘드니까. 그래서 돈 관리랑 순서 잘 해가지고 나중에 완벽하게 되면 이제 그거 완벽하게 된 것만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완벽하게 된걸 실패하는 것도 보여드릴 수 있는데, 하여튼 그 전에 삽질하는 과정은 다 생략이 돼 있다는 거. 지금이 그 과정이에요. 와, 요번에 너무 딴 생각하다가 안 냈는데 딱히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너무 오래 기다렸나? 이 정도면 됐어? 이게 하나씩 하나씩 나갈 땐 타이밍이 딱 맞는데, 고양이랑 같이 나가면 오히려 더 트롤이 되는 경향도 있고. 자기가 두 방 맞으면 터진다는 거 아까 확인했으니까. 타마랑 얘를 동시에 꺼내보죠. 너무 빨리 꺼냈나? 한 대 때렸고. 그냥 빨리 꺼내지 않았어. 얘를 받쳐놓고. 왜 이렇게 밀고 들어오지? 뭐지? 뭐였지? 아니, 다 터졌네? 이건 뭐였죠?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왜 터졌, 왜 그렇게 미친 듯이 밀고 들어왔지? 아, 벽이 없구나. 벽이 없잖아, 벽이. 벽이 있으면은 그렇게 안 밀리지, 한 방에. 광벽이 없다는 걸 완전 간과해버렸네. 그래서 벽, 고기만 꺼내면서 조금 막아주면 흑타마가 버티면서 그새 흑타마가 딜을 더해주니까 더 좋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전혀 아니네요. 벽이 없잖아, 아예. 성원초 맞고 있는데 필리버스터가 한 대는 때릴 수 있을까요? 멈추긴 했다. 수고가 많다. 아, 그것만 잘했으면 요번에 훨씬 잘할 수 있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연습하는 거지 뭐 별거 있나요? 필리버스터 너무 느린데? 그래도 100% 멈추니까 필리버스터도 낫겠지? 61%. 계속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네요. 통솔력 회복하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통솔력 회복했고요. 순서를 어떻게 꺼내야 될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일단 배는 쬐면 되고. 아마 이건 도령 쓰면 되게 쉽게 깰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요격용 어차피 안 막아지니까 요격용으로 특급 가져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차피 이 고기 얘가 지금 의미가 없거든요. 걔를 못 막거든? 스톤이 있긴 한데 스톤으로 요격 안 될 경우 차선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특급으로 막아도 될, 특급 가져와도 될 것 같아. 고, 고양이 필요 없고. 도움 안 되고, 어차피. 스톤으로 요거는 막아볼까요? 응? 그냥 고양이만 내보내도 고양이가 잘 막네? 이거는 금시초문의 일인데? 예상 밖의 일이 벌어져 버렸다. 천사가 오니까 이걸 멈추자.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어, 이게 특백이 된다고? 위험한데? 어쨌든 많이 위험하고요. 타이밍이 좋아가지고 공격이 된다. 아도겐 쏴주고. 야! 네가 맞으면 안되지! 개낭비. 두방 맞았고요. 어, 왜 맞았지? 그런 거 맞으면 안 되는데. 아프지 마. 아, 늦었다. 밀고 들어온다. 어, 제수? 아, 스턴이 되게 약하네? 아이, 고키가 자살 충동은 여기서도 숨기질 못하는군요. 요격을 해줘야 되는데, 오케이, 요격 성공. 약간 재수. 이제 필리버스터가 좀 멈춰주면서 딜을 해줄 애가 아예 없어. 이것은 바로 나이스? 멈춰놓고, 느리게 만들고, 어, 그 다음, 뭐가 준비가 된 놈이 아예 없는데요? 뭐가 있긴 있다. 얘 딜러로 써도 돼, 근데? 믿을 수 있을까요? 와, 타이밍! 지렸다. 그렇다고 살아남을 것 같진 않은데. 어? 한 방에 안 죽네, 쟤? 대박인데? 야, 대포! 아, 이거 냥돌이가 없었어? 죽었구나. 아, 이거 냥돌이가 제거를 해줬어야 되는데, 얘를. 버티긴 되게 오래 버텼네. 많이 연습한 보람이 있네. 사실 보람과 관계없이 게임은 터졌는데, 이미. 많이 연습... 그 다음 준비가 안 되네? 고키가 준비가 돼가지고 얘를 터트리면은 레전드인데 준비가 안 되네요. 필리버스터를 꺼내든지 그걸 꺼내든지 하면은 될 것 같은데 돈이 없어. 도령 쓰면 깰 수 있어. 56%.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깨도록 하죠.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연습을 해가지고 깨는 겁니다. 지금 확실한 거는 도령 쓰면 100% 깰 수 있다. 이런 확신은 들었는데 도령을 써서 깨게 될지 그냥 깨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재밌었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내일 깨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그럼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